계속해서 상대에게 공을 넘겨주고 있는데요. 오, 오, 빠졌어요. 뒤로 길게 넘겨주면서 다시 한번 공격 세팅. 아, 여기서도 이제 지금 타이밍에 박스 숫자 많기 때문에 만드는 플레이가 빛을 발할 수 있죠. 자, 박스 안쪽으로 낮게 들어가서 그렇죠. 접고 자, 뒤로 본인들이 잘하는 거 올려서 축골. 먼저 앞서 나가는 대전입니다. 방금 골을 넣었던 페드로가 교체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선수 교체 타이밍은 아주 적절했네요. 네. 4강 역시 단판인데 지금 단판에서는 대전 잡을 팀 쉽게 보이진 않습니다. 야. 올리나요? 접나요? 자, 마지막. 아, 이렇게 양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대전과 부천의 오늘의 첫 번째 경기 8강 첫 번째 매치. 승리는 대전이었습니다. 볼 점유율을 높여가고는 있는데 강북도 너무나 잘 버티고 있어요. 강동 선수의 사실 세 명 다 모두의 장점은 개인적인 개인기 능력이 좀 있다고 적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1대1 정도는 한 명 정도는 제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은 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자, 오른쪽 공간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걸려요. 네, 일단 이 강북 선수들이 지금 내려앉았기 때문에 공간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여기서 큰 실수가 나옵니다. 자, 강북의 공격. 무팔리뉴. 왼쪽 여백. 강북은 지금 시간 81분. 잘 살려봐야겠죠, 이거. 슈팅이 좀 나올 필요가 있는 강북이에요. 맞습니다. 슈팅이 없습니다. 갈 수 있죠? 낮게 주고. 왼쪽 전환. 공간 활용 좋아요. 마지막 타이밍이 한번 만들어 들어간다면은 공간이 한 번은 나왔는데 수비가 조금씩 열리고 네. 있어요. 공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뒤로 주겠죠. 맞았어요. 좋은데요. 맞죠. 완벽한 선취득죠. 역시 불독입니다. 알카론 공격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브라이모비치와 페드로, 프랭클 램파드, 넬페로 교체하면서 한 번에 4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대로 경기가 끝이 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두 번 또 탈락을 해요. 그런데요. 사실 대한민국 자체의 또 강력함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예. 팀 플레이에서는 지금 큰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호날두나 질라탄들이 위치한 팀들이 조금 더 높이 싸움에서 우리 점한 경우 많네요. 자, 90분째 낙하되며 못 때렸고 하지만 왔어요. 그리겠습니다. 극적인 동점골. 이거는 진짜 좀 천운이 따랐네요. 네. 그렇죠. 예. 오늘은 되나요? 오늘도 설마? 사이드. 터치가 길었는데요. 역주행이죠. 자, 그래도 템포를 살려보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강북 선수들의 수비가 많은데. 빠졌어요. 이거 붙여 보나요? 반대쪽 높게. 아이쿠! 있어요. 이렇게 112분에 또. 그럼 트래블. 박준영이 또 울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나와서. 은둥. 이거 뺏기면 위험하죠? 예, 다시 한번 강도. 공간으로 갑니다. 이제 좀 승기를 잡나요? 그렇죠. 라인 타야죠. 맞았고 연결됐고. 다음 경기를 위한. 집착한대요. 집착해요.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드랙백 당겨놓고. 이거 공격하듯이 하는 거예요. 경기 종료. 강동이 4강에 진출합니다. 이야, 지금 강동의 이 엄청난 역전승이 있었던 경기였고요. 익산 피플. 크게 돌아가는 광명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적으로 한쪽으로 상대를 몰아넣고 개인기량으로 뚫어내는 게 강서거든요. 그렇죠. 강서의 클랜원 분들 또 이치 클랜 예전에 또 피파 3 때도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렇죠. 지금처럼 들어와서 꽂힙니다. 그러니까 측면에 뛰어 들어가는 선수를 기다려 주는 거죠. 네. 하지만 강서예요 이번엔. 자, 지금 먹여 다 왔어요. 세기골. 이럴 때 여유 생기거든요. 2대0이면. 하지만 뺏겼습니다. 길게 때려놓았고 헤딩 측면으로. 이번엔 마지막 그래도 한 골을 넣어주면서 끝을 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차두리. 차두리 앞에서는 뭐 만인이 평등해지네요. 이렇게 8강전 세 번째 경기 종료됐습니다. 강서가 광명에게 2대0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4강의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양 팀 맞붙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달아올라 있네요. 앞전 경기들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자, 박주영. 박슛이죠. 이게 구단주명 페이크예요. 1대1 찬스에서 사실 성남인 같은 경우에는 돌려넣기님께서는 클럽 디비전에 또 들어가요. 때리면 들어가요 저 위치. 예. 이렇게 중거리 때려줘야죠. 살짝 빼놓고 사이드 쪽 지금 비고 있죠. 다시 한번 왼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으면서 자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인데요. 예측했네요. 좋은 수비 나옵니다. 양쪽 다 지금 경기 후반부로 가다 보니까 과감함보다는 뭔가 만들어놓는 신중함인데요. 쉽네. 맞고 빠지고 이야. 아까 세리머니 안 받아줬다 이거죠? 이네 역전 성공. 또 한 번 빅맨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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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약간 또 뭔가 있어요 느낌이. 내가 빅맨보다는 숭구리 당당 느낌으로 약간 각이. 약간 김정렬 씨 닮았어요. 네, 약간 감귤 막걸리 스타일이에요. 숭구리 당당. 숭당당. 자 앞쪽으로 끊어내는. 오자자 반대쪽 있어요. 낮게. 야. 이게 벗어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야, 이거는 99.9% 들어갔다 봤는데. 역습 뒤에 나오나요? 자, 나왔어요. 1-4-1-4. 1-4-1-4. 1-4-1-4. 돌려넣기. 1-4-1-4.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럼 1-4. 다시. 우리 1-4-1-4를 중계진도 응원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89분입니다. 이거 골 잘 들어가거든요, 지금. 자, 보여줘야 돼요. 자, 1-4-1-4. 다시 아직 시간 있어. 이러면 추가골로 가나요? 쉽네. 이렇게 경기 종료. 경기 막판 6-3-1을 들고 나왔던 제주가 4강에 갑니다. 네, 근데 뭐 6-3-1-0을 쓰긴 했는데 사실 버텼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역습을 시도하면서 이거는 좀 귀엽게 봐줄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